아침상 차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어째 아침상 처는 좀 푸짐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젊은 남자의 제사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야, 빨리 나와. 늦겠다. 어? 그런데 제사상의 주인공이 버젓이 방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자기 밥상이지? 이거 제사상이잖아. 아, 진짜. 어? 아, 빨리 와. 일단 앉아서 먹기나 하셔. 앉아. 싫다는 남편의 입에 귀엽고 제사 음식을 넣어주는데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아내의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예. 아, 예. 그럼 팀원들 데리고 저녁 때 찾아뵙겠습니다. 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부장님 아버지 돌아가셨대. 뭐? 진짜? 그럼 오늘 늦겠네. 이따 저녁 때 퇴근할 때 옷 갈아입게 상복 좀 준비하나? 알았어. 장례식장에 간다는 말에 잔뜩 신이 나 보이는 영미 씨. 남의 불행에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언니! 왔어? 우리 신랑 상복 좀 꺼내줘. 오늘 드디어 가는 거야? 응. 드디어 보낸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당연하지. 언니가 이 동네 마당발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코라는 거다. 알았지? 아휴, 그래 알았어. 그래도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가 어딨어.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나 간다. 아무래도 남편을 상갓집에 보내려고 안달이 난 것 같아 보이는데. 동네 언니의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잔뜩 들떠있는 영미 씨. 영 수상합니다. 그날 저녁 이 엄동설한 야심한 시각에 숲속을 헤매는 듯한 여인. 아니, 영미 씨가 여긴 무슨 일이죠? 뭔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인가 본데요. 엄산한 이곳에서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챙겨온 물건은 더 기가 막힙니다. 혹시 영미 씨 직업이 무속인인 건 아닐까요? 정말 해괴하게도 소복까지 갈아입고 치성을 드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노여 마시고 저희 신랑과 함께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랑과 함께 하라니요? 당초 알 수 없는 기도를 올리는 그녀인데 혹시 남편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온 영미 씨.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지난밤 그 이상스러운 기도를 올린 부적인데요. 이걸 왜 남편의 옷에 챙겨 넣는 걸까요? 뭐해? 빨리 줘. 벌써 다 먹었어? 늦겠다. 근데 당신 요즘 수상해? 나 몰래 뭐 딴짓하는 거 아니지? 아유, 무슨 소리야. 잔말 말고 빨리 가셔요. 민철 씨는 오늘도 지인의 비보 소식에 상갓집에 가는 모양입니다. 자기야, 조심해서 갔다 와. 남편이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영미 씨. 그게 이 부적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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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얼마 전 쪽집게로 소문난 용한 점집을 찾아갔던 영미 씨. 신년부터 남편에게 안 좋은 일만 터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짜고짜 소금 세례부터 받습니다. 어허! 어질부장하게 그냥 들어와! 정말 재수 없는 상이구만! 네? 제가요? 왜요? 아니, 복비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들어와. 서방 잡아먹을 상이야. 웬일이래. 저희 남편이 죽어요? 언니, 왜? 우설님, 살려주세요. 우설님, 살려주세요. 방법은 딱 하나. 내 서방도 살리고 성공도 하려면 저승의 기운이 필요해. 저승의 기운이라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요? 이렇게 맑기가 어두워서야 죽은 영혼들이 네 남편의 불운을 가져간다 이 말이야. 성공하고 싶으면 죽은 자들 곁에서 친구하라고 해. 네? 그렇게 불운을 씻어줄 방법에 대해 알고 온 영미 씨. 조심히 살았다. 응, 너게. 그 뒤로 남편 민철 씨가 액땜을 할 수 있다는 죽은 자들의 곁에 보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미나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삿밥을 먹이고 귀신을 부른 부적까지 구석구석에 숨겨두었던 건데요. 그 뒤로 귀신의 요술인지 부적의 힘인 건지 수시로 상갓집에 불려다니게 됐으니 그리 좋아했던 겁니다. 자, 갑니다. 저. 국물 하세요. 육개장 좀 드세요. 네, 육개장 갖다 드릴게요. 상갓집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민철 씨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친구 참 잘하네. 네, 잊지 않고 와준 것도 고마운데 저렇게 열심히 해준 참 고맙네요. 정말 아내의 부적이 효과로도 있는 건가요? 남편 씨가 장례식장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이들 부부의 집에는 행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아내에게 거금을 갖다 주기 시작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액땜이라도 하고 온 듯 남편이 금전적으로 매우 풍족해지면서 주위에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일도 술술 풀리고 돈도 술술 들어오니 이 부부 폭 터졌습니다. 여보, 내가 친구 정리해 놓을게. 그런데 늦은 저녁 여자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라. 이거 딱 봐도 수상한 촉이 오는데요. 여보세요? 민주 씨? 술 마셨어? 아니, 나도 그만 말지. 잘 아니까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응? 네, 알겠지? 자기야. 어? 누구랑 통화했어? 김대리. 아니,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아, 이 자식은 밤낮없이 전화리야. 아내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영 깨름칙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한 젊은 여인을 만나는 민철 씨. 민주 씨. 민철 씨 왔어요? 밤늦게 전화하면 어떡해요. 와이프 알면 어쩌려고. 민철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 무서워요. 민주 씨. 난 민주 씨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밤 같이 있어요? 아이구야, 이거 아무래도 민철 씨가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아내의 부적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는 걸까요? 남편의 이중생활도 모른 채 그저 오늘도 애지중지 배웅까지 나서는데 민철 씨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내에게 돈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나 한 2-3일은 못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완전 비상이야. 그렇게 길게? 어. 지금 다들 밥도 못 먹고 24시간 대기 모드야. 그래, 알았어. 늦겠다. 빨리 가. 바람이 난 남자가 2-3일간이나 집을 비운다니. 영 의심스럽게 짝이 없지만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영미 씨. 때마침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언니! 어? 어? 친정엄마가? 어, 그래. 어느 장례식장인데? 어,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어? 지방의 한 버스터미널. 여긴 무슨 일일까 싶은 그때. 24시간 비상대기란 민철 씨가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어, 민주 씨. 나 지금 도착했어. 어디로 갈까? 오케이, 좋았어. 어? 아무래도 내연녀를 만나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친한 언니 어머님의 부고 소식에 지방까지 내려온 영미 씨. 서둘러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돈도 그렇게 많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 얼마 전에 퇴원됐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니야? 어, 맞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다니. 상을 당한 유족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영미 씨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저... 아유,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내를 잃고 서럽게 우는 남자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민철 씨라니요. 이거야말로 귀신이 곧 칼로롯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저 여자 남편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당신, 나 몰래 딴 사진 찍었니? 어! 그건 뭐야? 빨리 말해! 그건 뭐야? 아니, 인수에 와서 입주는 폐해요! 폐? 나 이 남자 와이프야! 와이프가 두 눈 뜨고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뭐? 죽어! 죽어! 아이고, 영미 씨 이미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부린 난동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게 된 두 사람. 박민철 씨.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요? 사기를 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거기서 사기를 칩니까?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민철 씨가 사기를 쳤다니요?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인의 부고 소식에 장례식장을 찾은 민철 씨. 사실 그에겐 요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월급까지 다 가져가셨잖아요. 금방 갚을게요. 안 떼먹습니다. 예. 재미삼아 했던 주식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고 빚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장례식장에서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유, 사장님 크시겠습니다. 제가 급한 예정에서 조문을 받아갑니다. 한 조문객이 상주 완장을 주워들었던 민철 씨를 유가적으로 착각해 부조금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부조금. 봉투 안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두둑한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인맥도 연관도 없는 장례식장을 찾아서
머리를 굴렸는데요. 작업에 돌입하기 전 유가족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얼굴까지 확실하게 익혀둔 다음에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6천 이내의 친인척이 누군지 그리고 조금 먼 직장 동료, 지인들까지 구별한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1차 작업을 마친 후 번듯하게 상복을 차려입고는 본격적인 연기에 돌입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누구신지요? 아이고, 어머니. 어수선한 장례식장 분위기를 틈타 유가족 행세를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만나는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먼 친척 행세를 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가족이려니 생각을 했고 이들이 방심한 사이는 부조금을 훔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지까지 따라가는 정성을 보이며 유가족들과 신뢰를 쌓는데요. 자들 먼저들 올라가세요. 저는 마음 좀 추스리고 따라갈 거예요. 덕분에 가족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고 모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 안에 두었던 두조금 봉투를 가져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얼굴을 모른 친척 행세가 아닌 남편 역할까지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혹 때문에 좀 더 대범한 범죄까지 계획한 민철 씨. 아, 오늘 내일 하는데 도대체 미국에는 남편을 어쩌 오는 거야? 어떡해. 직계 가족이 없거나 교류가 뜸해 주위에서 얼굴을 잘 모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환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작전과 함께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행업체의 사장인 민주 씨였습니다. 보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거금을 주고 그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바람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남편 역할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며 그녀에게 연기를 준비시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분이시죠? 사진에서 봤어요. 저 현숙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문객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보너스를 탔다거나 월급이 올랐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빼돌린 부조금 약 1,800만 원가량을 가족들의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씨는 난데없이 부조금을 모두 잃게 된 한 유가족의 신고로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 가져왔던 돈이 다 사기친 돈이었어? 못 살아 정말. 내가 그 점쟁이 말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보지. 진정하고 앉으세요. 아니, 정말. 저놈이. 자, 이거 봐. 그럼 이게 어떤 돈이든 이거 봐. 왜 이거 봐. 그렇게 산 것도 어떡한데 유가족 돈을 쳐? 이 나쁜 놈. 아유, 진짜. 그래도 살아남은 살아야죠. 뭐라고? 유가족을 두 번 울린 그는 결국 징역 1년이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렁 같은 돈의 유혹에 빠져 양심마저 팔아버린 남자. 한순간이라도 내 가족의 슬픔이라고 여겼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